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1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월 9일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가 왔습니다. 자, 오늘 적중이 한 대여섯 개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짜릿한 중배당 적중이 한세개 됐었죠. 그다음에 찍어먹기 한 방도 있었고요. 먼저 제주 첫 번째 승부였죠. 제주 이경주였는데요. 10번 한라 원탑, 원탑을 놓고 공략을 한다. 15.5배짜리 쌍승식은 22.5배 나왔죠. 아나짜리 7번 막 성공가두를 잡아내면서 첫 번째 승부가 성공을 했고, 바로 부산 이경주는 뭐 받치기 3.4배 본전이죠. 5.7배. 5번 로드 투 썬데 7번 록파워. 자, 요 11번 밸러시 랩터에 한방 때렸는데 4착인가 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경주, 제주 오경주 메인이었죠. 자, 2번만 햇살 경기를 놓고 아나짜리 하나 찍어 먹자. 38.9배짜리 6번마 성산대로 오리지널 이거 백판이었습니다. 백판 점 하나 찍혔는데 정명 1위를 한번 노려보자. 6번마 성산대로 2번 6번 38.9배 복승식은 27.6배였고요. 자, 그 다음은 부산 삼경주였죠. 6번마 가속제일에 빨갱이가 한 대여섯 구멍이 뚫렸습니다. 제대로 완장으로 꽂아 먹어야 돈이 되는 건데, 아나짜리 또 9번마 파워라이드였죠. 신윤섭이가 기승을 한 파워라이드. 10.9배. 완틀러, 완장으로 갖다 지져 먹었고요. 제주 7경주. 제주 7경주, 또 승부처였죠. 제주 7이 메인 승부였나요? 아, A급 승부였군요. 9번마 세찬을 또 잡아냈죠. 9번마 세찬. 이것도 백판이었어요. 이것도 배당이 15.4배까지 내려가더라고. 야, 진짜. 7, 8대 1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제가 메인 A급 승부 예고를 해드렸는데, 28.9배 쌍승식, 복승식은 15.4배가 나왔습니다. 자, 좀더 잡아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를,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과천 경마가 왔습니다. 토요 경마 6월 둘째 주 경마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3, 4, 6, 8, 10. 제주는 1, 4, 6. 자, 이렇게 승부처고요.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SMS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당일날은 좀 혼잡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면, 문자 입금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청하시고 나서는 꼭 입금자 명을 문자로 남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이 되죠. 뭐 당일날,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한 9시 이전쯤에는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이제 만 명이 넘었죠.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이제 2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아, 요 승부처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공지 말씀 드리고 갈게요. 요번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6월 26일입니다. 아, 조철의 구독자, 조철 스타일 만 명, 구독자, 우리 팬 미팅 이벤트를 갖는다 그랬죠. 장소는 제가 그 과천 시흥 경마장, 승마장이라고 제가 그 라이브에서 예고를 드렸는데, 제가 우리 PD한테 부탁해서 요 징검다리 방송에도 제가 장소는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6월 26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촐의 핸드폰에 꼭 문자로 좀 남겨주십시오. 식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핸드폰에다가 참석 여부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기복마 필들 접전입니다. 자, 이번에 승부 포인트는 4번 마 가나 드림이라는 마필인데요. 414kg, 못다리가 요 조막땡이 말합니다. 뭐 쪼락말 같아요. 네, 이번에 드디어 이제 문세영이 안장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완전히 더 팔리게 돼 있죠. 문세영이까지 탔는데 얘는 글쎄요, 직전 경주에 3착을 차지를 했는데 전전 경주에 조상범 기수가 타고 배당을 냈어요. 직전 경주 조상범이가 한번더 타고 이빠이 갖다 조졌는데 4착입니다. 자, 문세영이가 타갖고 대가리예요. 자, 414kg짜리. 이거 411kg. 몸싸움에도 분명히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얘는 고질적으로 발주가 불안합니다. 발주. 못다리도 쥐할탱이 만한 게 선행마가 아니고 선추임마인데 발주가 불안한 마필이고 410kg대 왜소한 마필이고, 자, 문세영이가 타가지고 무조건 팔린다.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10장. 오늘 A급 승부, 메인 승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4번마 가나드림이 역시나 대가리로 팔리죠? 4번마 가나드림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요거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가나드림 정도는 너끈하게 쌍승식까지 따낼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기가 막힌 놈을 하나 잡아놨으니까. 여러분은 현장에서 조철과 함께 첫 승부 시원하게 이기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가 과천 4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예요. 딱 걸렸습니다, 이거는. 대가리가 하나 있고, 대가리가 하나 있고, 팔리는 놈들 말고, 아나짜리 중에서 조철이 한 방, 또, 조철이 아나짜리는 유명하죠. 조철이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또 갖다 지져 먹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혁기수. 조철이 상당히 인정을 하는 기수죠. 자, 캐치아이. 자, 선행, 까는 순간 한 바퀴 돈다. 바로 이 앞에 2번마 럭키 바운스 문세영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캐치아이. 얘는 문세영이가 따라가서도 되는 거를 이 여기가 분명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2번마 이 럭키 바운스 문세영이가 선행 간다고
이빨 갖다 조지면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보내주면 되는데 끝걸음이 분명히 약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많이 팔리지만 문세영이 과인기로 예측이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3번마 캐치합니다. 2역 기수 대가리로 놓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를 놓고도 후차권이 긴가민가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장학과 한번 때리러 가는 경주인데요. 3번마 캐치아이. 대가리고요. 자, 2번마 럭키 바운스 같은 것도 웬만큼 팔리죠. 자, 이런 거는 불안한 인기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1번마 아가판서스하고 5번마 광치기, 1번, 5번. 요두 마리가 뭐 대길, 준대길 나눠갈 것 같은데. 자, 요두 마필 이외에 한 놈, 그 놈을 3번마 캐치아이에 붙여서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지질 테니까. 자, 4경주 찍어 먹기.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육경주죠. 육경주. 육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혼전이에요. 혼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전 인기도를 먼저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육경주가 오늘 세 번째 승부다. 자, 세 번째 이급. 자, 1번마 불의 날개, 3번 플라이데이, 4번 라운드 찰리, 5번 글로리 케이, 7번 스탠바이미, 8번 베스트 전사. 자, 나머지는 없는 마필들입니다. 싹 꺾어도 돼요. 없다고 생각하고 되고. 요 안에서 끝납니다. 요 여섯 두 안에서 끝나는데. 자, 이 여섯 두 안에. 자, 일단 한 마리 지어볼까요? 3번마 플라이데이가 또 문생이가 타갖고 이게 또 이빠이 팔립니다. 요 6마리 중에서 가장 약하게 보는 마필이 바로 3번마 플라이데이다. 직전 경주 장철 기수가 쥐어 짰던 그런 마필입니다. 2착하고 올라왔는데, 2착 승군하고 올라왔는데, 광치기한테 깨졌던 그런 마필이죠. 자, 3번 플라이데이가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A급. 자, 과연 나머지 다섯 마리 중에서 대가리만 잘 세우고 불안한 인기만 두 마리 꺾어내면 요거는 무조건 항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육경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 길게 드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직전에 아쉬웠던 한 놈, 요번 경주는 칼을 갈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은 무조건 적어도 2차권에는 와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지정을 했으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어요. 8경주하고 10경주인데요. 자,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자, 제가 요 위에 선행 경합이라고 해놓고 3번 라스트 펀치가 대가리가 맞냐?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3번 라스트 펀치가 아마 현장에서 이게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왜 그러냐?
선행마가 드글드글하죠. 1번 광양으뜸, 2번 파이어걸, 4번 파이팅 대리, 뭐 8번 세뇌 파워풀, 뭐 유쾌한 날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 마리가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1, 2, 4, 8. 자, 이런 거는요. 1번, 2번, 4번, 8번. 아, 화면이 이쪽으로 안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개도를 다시 갑니다. 자, 지금 3번만 라스트 펀치가 대가리로 팔리죠. 1번, 2번, 4번, 8번. 이게 다 선행 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던 중입니다. 1번, 2번, 4번, 8번. 자, 한땡발 하는 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끝걸음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이 3번만 라스트 찬스가 출발 찬스가 딱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정카죠, 정카. 그죠? 자, 그러면 3번 라스트 펀치 놓고 몇개 고르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승부처라는 얘기죠. 그렇게 간단한 경주가 아니에요. 이게, 자, 이 3번만 라스트 펀치가 분명히 이게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건데. 이마필은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얘는 자력 추입이 잘안 되는 놈입니다. 자력 추입. 자력으로 추입이 잘안 되는 놈이고, 그럼 요번 경주 1, 2, 4, 8이 선행 경합이니까 어부지리가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라스트 펀치 말고, 자, 결론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여기서 상한간방 또 가셔야죠. 제가 지금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3번마 라스트 펀치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자, 3번 라스트 펀치는 뒤로 돌려서 방어로 가든 자르든 해놓고 조철의 놀이는 앞뒤 방다 있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세컨드 메인 상한가 달러박스 한번 시원하게 지지러 갈 테니까요. 8경주도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예약이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상한가 때려드릴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과천 10경주. 자, 2등급에 1800 핸디캡 레이팅 80. 자, 또 달러박스에 오늘 과천 경마,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경주인데, 자, 2등급에 1800 핸디캡입니다. 2등급 경주가 배당이 잘 나오죠? 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뽀빠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위에다가 경마팬 돈 패주기는 뽀빠이라 그랬어요. 요두번 경주 모두 뽀빠이가 어떻게 띄웠냐면요. 한 번은 유승환이가 타고 한 번은 문세영이가 탔어요. 알딸딸하게 팔리죠, 인기 5위. 자, 3착입니다. 두번다 3착. 자, 이제 발주가 좀 좋아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돌아온 뽀빠이라는 마필이 얘는 옛날에 입상했을 때 형태를 보면 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바닥에 있다가, 딴 놈들 다 지나가고, 요 정도에서 바닥에서 추입으로 때릴 때, 뽀빠이의 진가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발주가 빨라졌는지 조금 앞선에다 빨리 붙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 뽀빠이의 한계라고 봅니다. 직전 두번 경주 모습이 쥐어짰다. 최선이다. 최선이다. 자, 유승환 기수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과연 돌아온 뽀빠이 가지고 이번 경주 인기에 부응할 수가 있겠느냐? 자, 요거 찬스가 또 왔습니다. 자, 10경주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갑시다. 벤츠 한 대. 벤츠 한 대. 뭐 이런 거는 제가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뭐 최대 승부 이런 거 갖고 가끔 시비 거는 분들 있죠? 벤츠 한대 때리는 것만큼 힘주고 때리자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그런 분들은 정말 초보들이죠. 그죠? 자, 세 번째 메인, 어디 갔어요? 이거 10경주인데? 잘못됐네. 8경주께 너무 빨리 지워졌네요. 그죠? 자, 번호가 잘못됐나요? 아, 11번이구나. 이런 바보같이. 아, 나는 5번인 줄 알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자, 11번. 돌아온 뽀빠이. 대가리, 강대가리 팔리죠? 땡큐다 이거지, 땡큐. 그래서 우리는 식경주는 이 기본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데 이게 안 팔려요, 지금. 이 배당판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중에 한 마리. 깔끔하게 달러 박스 대가리 넣을 놈이 한 놈이 있고. 완짱으로 또 중배당을 노릴 놈들 한두방 정도가 있습니다. 11번 뽀빠이는 와봐야 방어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메인 돌아온 뽀빠이를 아예 이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 때문에 뭐 돌아온 뽀빠이가 대가리가 들어오면 거의 틀릴 걸로 봐야죠. 현장에서 많이 저는 많이 팔리길 바랄 겁니다. 저는 못 들어온다에 한 표를 거는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제주 경마가 오늘 1경주, 4경주, 6경주, 1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잠시 공지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고 갑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좀 이른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입금하신 다음에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자, 좋아요 하나씩 잊으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지금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 제주 1경주로 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에 이형 700만 원 미만 4세 이하짜리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이 사전 인기도를 보고 조금 의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왜 그러냐면 이 3번마 금빛 노을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지금. 아, 이게 안 좋아요. 잠시만요. 자, 3번마 금빛 노을이라는 마필이 이게 대가리라는 게 바로 이거는, 아, 요거는 승부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딴 놈은 몰라도, 야, 3번 너 금빛 노을 정도는 내가 이겨. 하는 놈이 하나가 딱 있어요. 아마, 아, 왜 조철이 A급 승부나 메인 승부나 이런 거 때리면 배당이 바람이 좀 많이 불죠. 내일 뭐 바람이 불것 같아요. 그래도. 자, 일단은 3번 금빛 노을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만 팔려라, 이거, 요렇게만. 자, 일경주, 제가 3번 금빛 노을, 별거 없다 그랬죠. 별거 없는데, 인기 1위야. 그럼 딴 놈들은 별거 있냐? 딴 놈들도 별게 없어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대가리 팔릴 만큼 능력만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철저하게 직전 경주 땡겨놓은 직전에 안간 놈이 안간 놈. 요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얘가 쌍복 대가리예요. 얘가 쌍복 대가리예요. 그런데 3번 금빛 노을이 팔린다. 땡큐 베리머치.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뭐 3번마 금빛 노을도 있지만 아나짜리 배당에다가 상대마필 배당에다가 중배당까지 노려보는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아, 첫 번째 승부처죠 달러박스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이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가가지고 아, 조금만 하고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가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기분이 좋으면 좀, 톤이 좀 올라가가지고, 목이 좀 잠겨요. 자, 4경주입니다. 요거 한방 제대로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자고.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요거는 대가리가 있어요. 4번마, 성공제일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기복을 좀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홍건이가 두 번을 아리까리 팔리고 못 오고 대길이 팔렸다가 못 오고 직전 경주에 문현진이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추입으로 갔다 마필의 각질대로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부담 중량도 53.5 날라갑니다. 전현준이 믿을 만한 기수죠. 놓고 때립니다. 4번마 성공제일을 놓고. 자, 이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자, 4번마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요게 첫 번째 메인인데 4번마 성공제일은 이제 제가 노리는 대가리라 그랬죠. 4번 놓고. 요번 경주 메리트는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싹 잡아 꺾습니다. 불안한 인기마를 싹 잡아 꺾고 압축해가지고 때리고 마치기로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이런 건 지져야죠. 달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4경주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성공제일 빼고는 여러 두가 좀 팔리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서너 마리는 날리고 찍어 먹기. 자, 요거 조철의 진가가 또 나와야 되죠. 찍어 먹기 한방 승부. 여러분들께 뭐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배당판 정리,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 한방 모실 테니까 4경주 현장 예상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로 갑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오늘 아마 제주 경마 중에 최대 혼전일 겁니다. 아, 요거 육경주가. 잘 나가다가, 최근 뭐 연투를 거듭하고 있었죠. 자, 2번마 어스칼. 제주마 더비에 나가서 쓴맛을 한번 봤어요. 아, 센 놈들하고 붙으니까 아직은 안 되는구나. 승군전입니다.
덕분에 4kg가 빠졌는데, 자, 임재광이. 한번 기세는 꺾였지만은, 센 놈들하고 한번 걸음을 한번 늘려봤다. 좋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 이 3번만 무리망호라는 마필도 3등급에 이제 승군전을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경성회피, 오늘 경성회피 입상을 했죠. 자, 무리망호 역시도 박제희 기수 6kg 감량에 승군하자마자 한번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박병진 조교사는 이 4번마 미래 세상입니다. 4번마 미래 세상도 직전 경주에 곽석이가 인기 7위 팔리고 그대로 그냥 날라와 버렸습니다. 요번에 앞질 이유 없죠. 자, 3군 올라와서 걸음발 딱 재고 있다가 이럴 때왜못 오냐고. 이런 게 재주경마예요. 그죠? 이런 게 예상가들이 욕먹는 겁니다. 이러고 바닥을 치는데 세번 모두 열심히 탄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날라와요. 자, 이런 건 쏴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컨디션이 올라왔다라고 좋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었죠. 아무튼 4번만 미래 세상도 있고요. 기본기가 출중해가지고 최근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 6번마 야차. 자, 요놈도 더 만만치 않죠. 역시나 승군전입니다. 자, 6kg 감량에 58에서도 널널하게 때리고 날라왔는데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죠. 자, 이준호 조교사에 또 좋은 놈한 놈이 들어갔었는데. 자, 6번마 야차. 요놈도 입상권에서 벼르고 있고. 한 마리 더 보면, 자, 또한 마리 승군마가 있죠. 요번에 승군마가 드글드글한데, 바로 8번마 명성스타. 또 전현준이가 빠질 수 없죠. 직전 경주에 얼룩동자하고 대끼리마번이 부러지면서, 18배, 13배짜리가 들어왔었죠. 자, 8번마 명성스타. 나올 때마다 계속 인기마였는데 드디어 이제 4군에서 대가리 두번 치고 3군으로 승군을 하는 8번마 명성스타까지 여러분들이 입상권에서 챙겨봐야 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오늘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이런 혼전 접전 중에 혼전 접전 중에 이럴 때는 대가리가 있어야죠. 제가 언급을 드린 6마리, 5마리, 자, 그 안에서 달라박스가 정해집니다. 자, 그놈을 놓고 중배당으로 막권 잘 압축해서 자, 6경주 마무리까지, 제주 마무리까지 상한가 멋지게 한번 마무리할 테니까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1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함께 했고요. 내일 승부처가 과천 3, 4, 6, 8, 10, 제주 1, 4, 6.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6월 10일 토요 경마 건승하시고 저도 내일 여러분들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